매튜 바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케이터링업에 종사했던 아버지 로버트 바니와 추상화가였던 어머니 마샤 김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매튜 바니가 12살이었을 때 그의 부모는 이혼하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 마샤는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바니는 누나와 함께 아이다호에서 아버지 곁에 머물렀지만 화가였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뉴욕을 자주 방문하는 과정에서 현대 미술에 자주 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바니는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레슬링과 풋볼팀에 속했습니다. 그의 풍부한 팀 스포츠 경험은 향후 그의 예술 세계에서 특징적으로 두드러지는 협력 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985년 바니는 풋볼 장학금을 받으며 예일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로는 그가 1985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졸업생 연설을 했을 때의 주제가 인생의 여행과 정자의 경로 사이의 유사점에 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처음 예일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의학을 전공하여 성형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2학년 이후 그는 자신의 전공을 예술로 변경했습니다. 예술에 대한 강한 열정과 재능은 갈수록 명백해졌고 이는 그의 초기 작품과 퍼포먼스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매튜 바니는 대학의 체육시설의 필드 드레싱이라는 퍼포먼스 설치 작업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시에는 각종 체육기구 모양의 조각과 함께 바니 자신이 참여하는 퍼포먼스 비디오가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예술계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초기 작품에서 이미 신체성, 패티시와 지구력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니의 퍼포먼스 작품은 선수들의 훈련 캠프 또는 의료 연구소를 연상시키는 낯선 공간에서 펼쳐지며 레슬링 매트, 봉쇄 썰매, 흉골 리트랙터, 내시경 등 예술과는 직접적으로 거리가 느껴지는 매우 낯설고도 다양한 소품이 사용되었습니다. 1989년 예일 졸업 후 바니는 뉴욕으로 이주했으며 뉴욕에서 그는 클릭 모델링 에이전시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예술 활동을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1990년 뉴욕의 알테아 비아포라 갤러리에서 여러 그룹 전시에 참여한 후 1991년 바바라 글래드스톤 갤러리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습니다. 이 전시에서 그는 왁스, 석유 젤리, 타피오카로 만든 조각과 다양한 퍼포먼스 비디오를 선보였습니다. 바니의 작품은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뉴욕타임즈는 그의 첫 전시를 특별한 첫 전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동안 바니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전시회와 비엔날레에 참여했습니다. 크랩마스터 시리즈는 이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바니의 작품은 운동선수의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성장은 제약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개념을 탐구합니다. 이러한 욕망, 규율, 생산성 사이의 삼각관계는 바니의 성별 차이에 대한 명상에 기반이 됩니다. 그의 크랩마스터 시리즈는 연대기 순서를 따르지 않는 오페라적 규모의 5편의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들은 조각, 드로잉, 설치를 결합해 폐쇄된 세계를 창조하며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와 영화 스타워즈 요소를 혼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시리즈는 남성의 크랩마스터 근육을 개념적 출발점으로 삼으며 성적 차별화 과정 중 생식기의 위치에 대한 해부학적 암시를 다룹니다. 2001년 8월, 매튜 바니가 아이슬란드 출신 뮤지션 뷰욕과 데이트하는 모습이 세상에 공개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첫 번째 아내 메리 페얼리와 곧 이혼하게 됩니다. 뷰욕과 바니는 2002년 딸 이사도라를 낳았습니다. 이후 이 둘은 드로잉 리스테인트 나일라는 일본 고래잡이 배를 배경으로 한 장편 영화를 함께 제작하는 등 함께 활동했지만 2013년에 이별했고 그 후 양육권 문제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바니는 크랩마스터 시리즈에서 탐구한 재료와 모티프를 확장했습니다. 드로잉 리스테인트 시리즈는 바니의 운동선수로서의 초기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현대 미술에서 성별과 신체 정치에 대한 독특한 생물학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의 드로잉 리스테인트 시리즈는 1987년 학생 시절 시작되었으며 근육이 저항에 대응하여 발달하는 원리인 과비대증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2007년에는 조나단 베플러와 협업하여 리버 오브 펀더먼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노먼 메일러의 소설 앵션트 이브닝즈를 출발점으로 삼아 죽음, 이집트 신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결합한 하이퍼섹슈얼화된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작품에서 매튜 바니는 인간의 배설물을 철학적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등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블러드 오브 투는 그리스 히드라 섬의 전통과 자연을 반영한 현장 특정적 퍼포먼스입니다. 그의 작품은 뉴욕 현대미술관 뉴 뮤지엄 오브 컨템포러리 아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 다수의 그룹 전시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바니는 현재 뉴욕에서 생활하고 작업합니다. 그는 대담하고 야심찬 현대 미술계의 주요 인물로 그의 작품은 심리적 환상을 자극하고 영화를 주요 매체로 사용합니다. 그의 작품은 레이디 가가의 배드 로맨스와 같은 혁신적인 비디오 아트 등을 통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바니는 현대 미술계에서 그야말로 슈퍼스타로 불릴 만한 아티스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 비평가 세바스찬 스미는 매튜 바니를 비디오 예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작가라 평가합니다. 불과 얼마 전인 2023년 5월, 매튜 바니의 신작 전시가 시작하기 앞서 그의 작품은 또 한 번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강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1991년 바바라 글래드스톤의 뉴욕 첫 전시회 개막을 위해 갤러리 밖에 긴 줄이 늘어선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상당히 복잡하고 심오하게 평가, 해석되고 있는 아티스트 매튜 바니의 삶과 예술 여정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예술은 종종 도발적이며 때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술이 사회적, 문화적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매튜 바니의 다양한 영화 작품들을 동영상으로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그의 다양한 영화 작품들은 검색을 통해 유튜브 등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